Let's go everywhere. Wow. 우리 태민이는 언제 올려나? 아, 라면. 지금 라면도 너무 먹고 싶다. 아, 맞아요. 아, 맛있을 것 같아. 태민이가 뭘 사왔는지 기대해 보자. 아이고. 어, 아이고. 왔다. 아, 태민아. 어, 형. 야, 손에 든 게 작은데? 태민이 양이 많이 적은데? 고생했어요. 자, 이거 보고 싶은 사람. 뭐야? 봐봐. 영수증? 영수증. 우와, 들어왔다. 우와, 들어왔다. 역시 대박. 와우. 그 마트에 1,500만 원 정도 쓰고 오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남양주 씨에 지금 널리 널리 뜯었다고. 아니. 고생했어, 근데. 이거 안 아무리 봐도 뭐, 이거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일단 1번 아이스크림, 태용이, 돼지고기 3종 세트, 그리고 텐, 라면, 루카스, 밥, 백현, 그리고 주류, 카이, 된장찌개, 마크. 일단 이렇게 했는데 딱 두 명 맞췄고 순서가 다 달라. 아, 다시 잘 생각해봐, 다시. 아, 이거 헷갈린다. 이게 아, 어렵다. 아, 어렵다. 뭐지? 이거 거의 뭐 어릴 때, 중학교 때 중간고사 고민했던 것보다 더 진짜. 일단은 맞춰볼까? 일단은 어떻게 적어 하는지 들어보자.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어, 좋다, 좋다. 야, 그럼 좋다. 듣기만 해보자, 지금. 일단 내가 생각할 때 태용이. 태용이가 아이스크림을 좀 좋아해요. 태용이 아이스크림 무조건 확실해. 그리고. 카이는 단백질 때문에. 좀 더 1차원적으로 생각해봐. 어, 약간 단백질 쪽으로. 단백질 쪽으로. 분명히 육식을 먹어야 해. 그리고 백현이 형은 된장찌개라는 말을 하는 게 백현이 형스럽기도 해요. 뭔가 역시 밥이야 이러면서 왠지 이런 스타일로. 이거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나 봐. 돼지고기로 사와달라고. 연장자니까 술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루카스는 눈 크고 잘생긴 사람들은 라면을 꼭 먹어요. 그리고 루카스는 뭐니 뭐니 해도 밥 힘이 있어요. 그지, 그지. 멤버를 잘하는구나. 그리고 팬은 어차피 돼지고기밖에 못 먹으니까 원래 돼지고기 옆에 국물이 된장찌개니. 된장찌개일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라면일 거야. 그지? 그지? 뭐 몰라요, 몰라요. 지금 답이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 몰라요, 몰라요 아직. 그리고 마크는 딱 봐도 집밥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아. 한식 좋아하지? 어, 좋아하죠, 저 한식 좋아해? 그지? 그래서 된장찌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케이. 나는 태민이가 틀려도 괜찮아. 나는 솔직히 너의 믿은 대로 갔으면 좋겠어. 맞아, 언제나. 솔직히 형의 오케이. 그래. 근데 여기서 약간 욕심으로 베네핀 욕심으로 못 맞추게 해가지고 한 명만 틀리게. 어, 못 맞추게 해가지고. 오! 어, 못 맞추게 해가지고. 이것도 라이벌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 그럴까봐 무서웠다, 진짜. 나중에 베네핏이 또 중요하다고. 맞아, 베네핏이 또 이제 상품이 또 중요하다고 하니까. 네. 난 많이 먹는데, 항상. 나는 술을 잘 못하는데, 내가 과연 주류일까. 자, 그러면. 자, 도전하겠습니다. 자, 각자 앞에 제 음식을 갖다 드릴게요. 그럼 no reaction?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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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된 거야? 자, 시작할게요. 맛있는 고기. 자, 시작할게요. 이렇게 다 조용히. 아, 과연 이게 맞을지. 아, 밥이 누구였지? 오호호. 여기다 두고.
극미밥. 자, 여기 아, 술. 자, 태용이. 와, 귀여워. 자, 이거 된장찌개. 와, 차돌 된장찌개. 아이고, 미안해. 자. 우와. 와우.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이지? 아, 근데 저 아쉽다. 조금 아쉽다, 진짜 한 틱이 아쉽다, 한 틱. 한 틱이 진짜 아쉽다. 맞아요. 조금 아쉽다, 진짜 한 틱이 아쉽다, 한 틱. 틱이 진짜 아쉽다. 맞아요. 진심? 태민,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마지막 기회. 진짜로. 제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아, 뭐야. 딱 다시 이제 멤버들 얼굴 다 우리 눈빛을 보고 있어. 매칭을 해봐, 이게 잘 어울리는지. 현영이 아닌가? 마크가 이제 술에 눈이 떴나? 아니, 형을 믿어. 저 그냥 갈게요, 이렇게. 저부터 말하면 되나요? 네네. 정답. 좋아. 저도 정답. 우와. 우와. 일단은 저랑 이제 루카스는 마지막에 공개를 할게요. 이제. 정답. 아, 정답이야. 다행이다. 아, 정답이야. 다행이다. 저도 정답. 정답. 저도 정답. 루카스는 루카스. 그래서 밥이야. 그래서 밥이야. 아, 뭐야? 나 다 맞췄네. 와. 형 마지막에 안 흔들린 게 진짜 중요했어. 와, 진짜. 살짝 났거든. 베네핏 없이 다녀오게 하려고 했는데. 와, 그럼 나 돈 되게 많이 벌었다. 어, 많이 벌었어, 너. 그럼 이제 밥 식사를 해볼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바로 할게. 야, 여기 라면 있다. 여기 라면 끓일 수 있고, 된장찌개 끓일 수 있는 데 있고. 이거 호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 됐다. 오케이. 오우. 이것부터 불 태울게. 이거 여기다가 음식물 넣으면 된다. 이거 더 없나? 차돌 된장 더 있을 텐데. 이거 넣어줘. 이거 좋아. 카이 형. 여기 계란도 있어요. 오케이. 오우. 와, 힘내겠다. 나이큰데스. 나이큰데스. 우와, 야. 우와, 파도미면도 있다. 캣닙도 있네요. 마늘도 있어요. 여기 갑자기 엄청 분주해졌어. 이거 지금 근데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면 될 것 같은데? 형 여기 안에 넣을래요? 아닌가? 아, 물 조금 싱거워질까 봐. 나도 생각했는데. 이거 넣어야 돼요? 아, 이게 그냥 단가 보다. 양이 되게 적다. 야, 이거 나눠서 하자. 이거 씻어야 돼. 어, 저도 씻을게요. 제가 요리 못해서. 그래, 이거 다 씻을게요, 형 이거. 씻으러 가면 되죠, 이거. 야, 비빔면을 먹어야지, 삼겹살에. 그렇긴 한데. 근데 여기다 고기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알지? 물 끓여요, 형? 아니면? 물 끓여. 이거 하고 내 김치찌개 해줄까? 김치찌개 하나 해주고 싶다. 좋아, 좋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삼겹살 기름이 들어가면 불이 나. 소고기는 괜찮거든? 근데 돼지고기는 불이 나. 완전 그래서 못 먹어. 그래서 막 숯불이 다 올라와서 아예 못 먹어. 형이 엄청 많이 뽑아서 알아. 기름기 적은 거 목살부터 굽자. 휠이 있어야 돼. 너네 저거 뜯어서 뜯어줘, 길게. 이것도 비빔면? 야, 묵은지 썰어야 돼. 우리 두 명 뭐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할까요? 조금 물 넣어야 되지 않아요? 물 넣으면 안 돼. 원래 그대로 돌리는 먹는 거야. 아. 그리고 어차피 다 찬 다음에 싱거운 라면. 라면을 지금 할까요? 아니면 라면 안 맞을까? 근데 라면 지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면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직. 오케이. 오케이.
와, 이게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니, 원래 김치찌개를 더 좋아하나 사람들. 이거 근데 구멍이 뚫려 이렇게. 아 그러네. 하나 더 필요해야 되지 않나요? 두껍게. 어, 두껍게. 두 장. 형, 잠시만요. 아, 그건 고기. 형, 뭐 만들어요? 이거 고기 팥. 아. 이거까지 써버려. 그러면 이거 중간? 중간에서 이렇게. 그러면. 아니, 그냥. 예스. 거기를 접으면 네. 만들고 있어? 네. 그냥 이 정도면 하면 돼. 네. 좋았어요. 오, 딱 좋아요, 형. 이렇게 이게 이거지. 이거지. 좋았어, 루카스. 예스. 하나도 안 탔는데요? 나이스. 야, 고기 맛있겠다. 야, 삼겹살 굽자. 야, 삼겹살 굽자. 삼겹살 굽자. 호일 하나도. 사람이 많으니까 한 번에 팍팍 구워 버리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나면 안 된다. 하나? 야, 얘들아 와. 근데 이거 두 개 합쳐서 좀 크게 너무 큰 걸 수도 있어. 왜냐면은 쓰고 버리고 해야 돼서 나중에 도자기 이런 거 엄청 잘할 것 같은데. 해봐, 올려봐. 안 타지? 네. 성공. 오케이. 와, 맛있겠다. 아. 명작이 나올 것 같다. 요 집 그럼 고기 좀 시네, 이 집. 와. 와. 살라미, 살라미. 호우. 내가 자를까? 자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다 잡아줄게. 오케이. 안 잘려요. 대충. 야, 고기 맛있겠다. 우와, 이거 다 넣었네요. 마늘 난 진짜 많이 넣거든 원래. 저 사실 나도 마늘 좋아해요. 오케이. 내가 내 입맛대로 넣을게. 오케이 오케이 맨. 됐다. 뭐? 어. 형이 스탑해줘요. 어. 진짜 조금? 응. 스탑. 아, 오케이. 됐어. 충분해. 이제 이걸 졸일 거야. 조금. 고마워. 아우, 마크가 잘 도와준다. 고맙다. 냄새 맡아볼래? 오, 좋은데? 그치? 진짜로. 나 김치찌개 진짜 잘해. 오, 괜찮은데? Alright. 오, 맛있다. 형, 대표님. 요리하는 영상 봤는데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오케이.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대박. 이건 좋은데. 제가 새로운 거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아, 더 뚫어야겠다. 이 정도 깨끗하겠죠? 역시 사람은 영상 많이 봐야 돼. 짜잔!
좀, 좀 유명한 셰프처럼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잠깐만요. 오케이. 야, 애들아 와서 고기 구워 먹어. 형 요리 좀 알려주세요. 나 요리 못해. 그냥 이거, 이건 이것만 잘 만들어. 전 아무것도 못해. 어? 요리 아무것도 못해. 괜찮아. 시켜 먹으면 되지. 얘들아, 신내난다. 누가 이거 좀 잠깐 들고 있어. 네, 저요. 어, 저 저 하고 싶어요. 두 개 겹쳐서 이렇게 들고 있어. 아, 그렇게 물 빼게? 와, 형 괜찮은데? 오, 야스. 어, 역시 형, 어, 역시. 오, 나이스. 정성 짱이다. 소주 나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얘들아, 김치 없어. 김치 저거봐, 저거 저기. 어, 저거. 형 혼자 짜는 게 더 내는 거지. 와, 맛있겠다. 솔직히 진짜 맛있겠다. 텐 여기 앞에서 이거 들고 있는 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나이스. 이 정도면 되겠지? 오케이, 그 정도 크겠지. 좀더 크겠지. 오케이, 좋아. 좋았어. 야, 먹방 찍어야 되겠는데, 이거? 유튜브 좀 생중계 해봐. 먹을 뻑 터졌다. 네. 자, 맛있는 식사 먹겠습니다. 치즈튀김 줄래? 이건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치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어, 근데 김치찌개 맛있는데요? 먹을만해? 네. 다행이다. 맛있는데. 근데 마늘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 마늘 진짜 중요해. 어,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맛있다. 이건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너무 맛있네. 이게 맛있어요? 근데 이게 잘 됐어, 근데 진짜. 와, 고기 너무 맛있어. 깻잎에 비빔면. 맛있다. 근데 나는 비빔면이 고기랑 어울리는지 몰랐어. 그래서? 나 지금 알았어. 국물이야. 진짜. 그냥 비빔면에 같이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와, 너무 맛있다. 장상이상. 야, 너무 맛있다. 고기도 맛있고, 다 맛있다. 고기 너무 맛있어. 내가 밖에서 먹은 고기 중에 오늘 제일 맛있는데. 태형 형, 고기 좀. 고기나? 네. 감사합니다. 어우, 삼겹살. 근데 나는 제일 좋아. 비빔 잘 됐어,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액션 하지 않아, 라이브. 아, 근데 다 잘 먹어서 좋다. 오늘 하루 잘 끝내서 다행이다. 그죠? 야, 너무 맛있다. 이제 짜파게티 먹으면 되는 거야? 짜파게티도 맛있겠다. 짜파게티 있어요. 아, 그래도 잘 사온 거 같다. 오케이. 맞아, 형 진짜 잘 사온 거 같다. 이거? 라이어 게임이라고 아세요? 어, 알죠. 어, 했었는데?
한번 뭐더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케이, 거기까지. 텐. 연수 씨. 아니 뭐 해봐요. 네, 아니에요. 야, 연기 잘한다 너네. 내 손. 아,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이랬댔어. 와, 이거 근데 텐이랑 루카스 알아? 알아요. 많이 해봤어. 이거 한번 해보자. 네. 한번 해보면 알 거야. 아니야, 아, 오케이, 많이 오케이. 해봤대. 아, 오케이. 바로 가시죠. 여기 통 안에 종이를 넣어서 드릴 거고요. 오호호호. 한 명씩 뽑으시면 네 명. 재밌겠다. 근데 살짝 뭘 이끼는 거죠. 뭐야? 이거 지금 하나 남았지? 네. 사회자는 일단 루카스. 어, 내가 사회자인가? 살짝. 아, 나네. 사회자. 아, 뭐야? 아, 나 게임 하고 싶었는데. 아, 뭐야? 네. 태민이 형 라이어다. 아, 네. 어떡해. 네, 맞아요. 아니야. 진짜 사실 그냥 찍어봤어. 뭐? 아무도 없죠. 뭐가? 하이 형 라이어 아니요? 바꿔요. I'm Myung MC. Let's go. Let's get it. Okay. Let's get it. MC 태형 drop the beat, y'all. TY in the house. 네, TY 씨 진행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질문 나갑니다. 자. 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은? 빨간색. 오케이. 배부르다. 펜? 물 많이 마셔야 되는 것 같아. 바다. 루카스? 색깔 바술 바꿀 수 있어. 알겠어. 자, 그러면은 요요요. 그러면은 두 번째. 잘 가라고. 바이바이. 두 번째 질문. 바이바이. 어, 아직 모르겠죠. 한 명은 알겠어, 정확히. 한 명은 알겠어요? 아, 다음 질문 바로 갈게요. 야. 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러면은 이것도 재밌겠다. 이 단어를 보면 어울리는 춤 한번 추기. 와. 와, 춤. 아, 이거 춤? 와. 어? 와. 이거 해도 돼? 네. 오케이. 춤에. 몸짓. 춤에. 이런 거 해도 되나? 행동 묘사. 이런 거 해도 되나? 행동 묘사. 오. 오호. 어허, 여기서 나오는구만. 아니야, 태민이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저 일단 저 가볼게요. 아, 너무. 오케이. 넌 확실히 아니네. 아, 이거 좀 헷갈리게 했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 정도면 다 나왔죠? 거의 다 졌어. 아, 이 정도면 다 나왔죠. 아니, 나 할게, 나 행동묘사 할게. 어? 정말! 이거 좀 대박이다. 이거 정확했다, 이거 진짜. 이건 좀 오케이. 거의 다 졌어. 오케이. 아. 해, 빨리 춤춰. 아무거나 해. 어, 맞아요. 이건 뭐야? 뭐야? 잡히게, 잡히게. 방금 이거였어요? 오케이. 어, 맞아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한 명은 먼저 발굴할까요? 거품 자, 루카스가 라이어 같다는 사람 손. 맞아요.
맞아요.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루카스는 모를만 해. 네, 진짜 몰라요. 그 다음에요? 유튜브 봤다. 이 단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아, 어렵다. 아, 막 건강해지는 것 같아. 그래, 태민아 먼저 들어가. 형, 바이바이. 그래, 태민아 먼저 들어가. 형, 바이바이. 태민아 먼저 들어가 봐. 원래 빨간만 이럴려다 이거 좀 멀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빨간만 이럴려다 이거 좀 멀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 잘 말했어, 태민이가. 너 라이어지? 네. 너 아, 형이에요? 아, 진짜 나 라이어야, 나. 나, 너 라이어지? 네. 뭘 것 같았어? 난 참치인 줄 알았는데 참치가 아니구나. 그냥 참치 아니야? 그 다음 참치 아니잖아. 참치 그 다음 뭐야? 김치, 참치, 김치, 김치. 아, 진짜? 아, 근데 형 거의 다 왔다. 참치. 아. 근데 참치 왜 이러고?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바로 거기서 회 썰어가지고 거기서 김치찌개 만드는 거야. 어? 아, 그거 참치. 나는 배 사용 안 해. 나는 손으로 잡아 참치. 아, 이거 그래요, 이거. 처음이었던 게 나 진짜 심리적 압박 너무 심했어. 갑자기 태용이가 나부터 맞추래. 아, 그래서. 아, 근데 빨간색은 너무 잘했어요. 이번엔 이쪽부터. 나부터 뽑아? 태용이. 어이. 아, 검은색 뭔가 이상한데? 라이어다. 아니, 형 잘 찾아봐요. 저 사회자예요. 오이. 내가 부셔줄게. 네네. 네네. 자, 할게. 카이야! 뭐해? 누가 아까부터 자꾸 나오네. 어, 오케이. 차여자는 뭐 바랄 거 없어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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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말을 하는 걸 보고 아야! 말을 하는 거를. 일단은 카이는 라이어니까 팬부터 사회자가 이래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할게요. 자, 할게요. 이 단어를 보면 생각나는 직업은? 버스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 버스 드라이버. 했어요. 했어? 네. 했어요. 했어? 네. 소방관. 왜? 소방관.